오늘 이제 17장이지요. 자소아언은 시서침예개아언야롯이다. 여기 아자가 무슨 아자지요? 원래는 아름다울 아. 여기서는 발을 아. 발을 아자예요. 그래서 우리 단아하다 이런 말 쓰지요. 단아하다 뜻은 아자예요. 근데 여기서는 항상 아자로 해석을 합니다. 자소아언은 공자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시, 서, 짐예. 시는 시, 그죠? 서는 서경, 즉 시는 시경, 서는 서경 이렇게 할수 있어요. 시라든지 서라든지 서는 주로 역사서예요, 옛날에. 그리고 짐예, 예를 잡는 것, 즉 예를 실천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개아언야롯이다라. 항상 늘 말씀하시더라. 제자들하고 모였을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시와 서와 그리고 짐예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아는 상야오 집은 수야라. 아라는 것은 항상 상자예요. 근데 이걸 항상 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상도라는 말이 있지요. 정상적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는 것이 바른 거지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집은 이게 지킬 숫자의 뜻이에요. 시, 일이, 시는, 시, 일이 정성하고, 정성이죠. 사람의 감정이나 성품, 정성을 리자는 다스릴 리자예요. 다스리는 데는 시로써 하고. 사람의 가장 그 지순지구한 작업이 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 이, 도, 정사하고, 정사, 즉 정치적인 일들을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여기서는 정치적인 일들을 말할 때는 서로서 하고. 근데 거기 나왔지만 술, 제왕지, 정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서경에 나와 있거든요. 주로 서경에 나와 있는 정치적인 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예이 근 젊은하니 젊은 절자는 마디 절자지요. 문자는 이게 꾸민다는 뜻이에요. 문식 문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을 삼가할 때는 예로써 하니 개 절어 일용지 실고로 이세 가지 사항이 다 일용지실, 날로 쓰는 그 실체의 절, 절실하기 때문에. 상언지라, 항상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석들이 참 많아요. 공자님이 변두리에 사르셔서 표준어 아자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말씀하실 때는 표준어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좀 그렇고, 늘 말씀하셨다는 게 좋겠어요. 독언집자는 유독 그 예에 대해서 말을 할때 잡을 집자를 말한 것은 이 인소 집수이언이요 피도 송설 이이야라. 그 예라는 것은 실천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 지키는 바로서 말한 것이고. 즉 실천하는 것으로서 말씀하신 거고 비도 송설이라 도자는 다만 도자지요 다만 송설 외울 송자 말할 설자니까 외워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실천이 중요한 얘기더라 그 말이죠 정자왈 공자 아소지연이 지어 여차하니 정자가 말하기를 공자께서 아소지연 이 아자는 항상 아자고 소자는 평소 소자지요. 즉 평소에 늘상 하시는 말씀이 지어 여차하니 이와 같은 데에 그쳤으니 약 성녀 천도는 만일 그 성품과 천도 같은 것은 유 불가득이 문자니 불가는 뭐뭐 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됐잖아요. 그러니까 듣 그러니까 얻어서 듣지 못할
사람이 있었으니. 무슨 얘기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요제 무기 식재라. 요점은 무기 식재. 잠잠히 아는 데에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와중에서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천도를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런 말이죠. 사시발 차는 인 학역지어이 류기지라. 이것은 바로 윗장에 주역을 배운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쵸? 주역을 배운다는 말을 인해서 같은 종류로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그런 종류로서 기록을 해 놓으신 거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58쪽에 경원보시왈 하는 주가 있지요. 찾으셨어요? 시, 소이, 음령, 성정고로 시는 사람의 성정을 읊는 거예요. 고로 송지제 가이 리 정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이우는 사람, 이우기만 하면 리 정성, 사람의 정성을 다스릴 수가 있지요. 여기 리자는 유치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스릴 지자다. 서, 소이, 기재, 정사고로 송지제, 가이, 도, 정사라. 여기 도자는 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라는 것은 기재, 정사. 정사를 기재해 놓은 거예요. 옛날 선왕들의 정사를 기재해 놓기 때문에 송지제, 그 글만 쭉쭉 이을 수 있다면 정사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는 도정사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그게 아니고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 잡을 집자를 썼다 그런 얘기죠. 한번 읽어보죠. 자소아오는 시서짐예익해 아온야로시다. 아는 상야오 지분수야라 시일이 정성하고 서이도 정사하고 예익은 젊은하니 개처럼 일용지실고로 상언지라. 예예 도건 집자는 인소집수이 언니요 비도송설이람 정자왈 공자수지언이 지여여차님 약성여천두는 즉, 유, 불가득이, 문자니, 요제, 무기식지야람. 사시왈, 차는, 인, 하격지, 여이, 류, 기지람.